우리 이씨자손은 내가 살면서 모든 거를 내가 책임을 지고 모든 거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갈 생각을 하지를 마셔. 삶이 힘들어서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아셨어? 네.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는 옆에 아버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는 친구야. 근데 내 고집에, 내 직성에, 내 위주로만 살았던 분이 우리 이씨자손이야. 나만을 위해 살았단 얘기야. 딴 사람은 네. 거들떠다니고 옆에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이씨자손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 그게 머릿속에 정립이 안돼 있는 분이 우리 이씨자손이야. 지금 막 운기가 바뀌어서 새로운 운기를 받아들여야 될 때거든. 근데 네. 지금 그 운기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도 몰라. 네. 아버지, 미안하지만요. 예.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예.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을 예. 드려야지 아버님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입을 가릴 수는 없어. 예.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씨 집안에 우리네 같은 분이 계셔야 되는 집안이고 우리 이씨자손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네처럼 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친구야. 그러다 보니 참삶 자체가 힘들어. 우리 이씨자손은 이 길을 들었을 때도 예진역에 들었어야 되는 친구야. 나이는 20대 후반이지만 예진역에 들었어야 되는 친구야.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왔어, 그래? 어? 내삶 자체가 없는데.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뭐를 놓고 보면 내가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내 몸으로 겪지 않는 이상은 믿지를 않는 친구야. 네. 하지만 이 길을 와야 되는 친구, 이 길을 가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삶 자체가 없어. 그냥 허상 속에서 살았다고 보면 돼. 내 거를 위해서. 근데 내거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힘들어? 대충 처음 듣는 얘기로. 처음 듣는 얘기겠지. 어느, 뭐, 타로를 보든 뭐를 보든 하게 되면 네.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못 해줄 거야. 하지만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친구고 이 집안 자체, 주력 자체가 그래. 그렇게 빌고 사는 집안이야. 아버님, 우리 할머니가 되게 깔끔하셨죠? 그죠? 되게 깔끔하시고, 누구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거 싫어하시고, 되게, 어느 때 보면 말투 자체가 웬만한 남자보다 더 하셨나 봐. 맞죠? 저 잘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냥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셨던 것 같아요. 빈말 안 하고. 그러셨던 집안이야. 그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빌고 사시던 분이셔.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네. 이동의 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해야 될 테고 내가 어디를 간다 치면 누가 도와도 돕든지 주변에서 어떠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권유가 들어오든 해서 이직이 될 거예요. 이동수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 이동이 있을 테고 하고 네. 구설에 들어서 그건 매해 그래 매해. 본인은 구설 속에서 행운하지는 못해. 그러고 미안하지만 우리 이씨자손은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 사람이 없어. 어디서 만나도 맨 그런 거지 같은 새끼들만 만나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만 받고 나만 아프게 살았어. 안 그래요? 왜 오늘은 답들을 안 하고 전부 다 끄떡거리고만 있어? 그렇게 사셨어. 그게 운명이었고 팔자였어. 우리 이씨자손 같은 경우에 올해 내년에
내 연자는 들어와. 연자가 뭐냐면 결혼할 상대는 들어온다는 얘기야. 결혼할 상대는 들어오는데 그 상대 자체도 되게 드셀 거야. 팔자가. 왜? 서로 그렇게 끌리거든. 미안하지만. 근데 둘이 잘 케미를 맞춰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셨어? 어? 우리 이시자손은 아까도 전에 전 보신 분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우리네가 시간은 늘려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는 없어. 어떤 제자님들은 막아주고 눌러주고 뭐 한다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시간만 늘려줄 뿐이에요. 잠시 잠깐. 내가 일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잠시 잠깐만 시간을 늘려줄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우리 이시자손은 지금까지 살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매 해가 사람들 속에 구설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업무만 하면 되는데 다른 업무까지 나한테 다 모든 게 쏟아져 내리고 모든 게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되게 무거웠을 거야. 대답을 해. 네, 맞아. 그래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았을 거야. 네.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어. 네. 그러신 분이셔. 그래서 올해는 네. 이동 횟수가 들어오니까 이동은 하셔. 어? 좀 내가 편한 자리로 이동을 하셔. 이동을 네. 할 때 누가 옆에서 도와도 도와서 그 좋은 자리로 갈 수는 있어. 네. 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오래 보존이 안 돼. 거기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럴 거야. 아셨어? 그게 어? 싫어서. 그게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싫다 하면 네. 아버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 네. 그 집안에 쏟아져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대우를 좀 하고 사셔. 남의 집 조상이 남의 집 큰 신령이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야. 네. 이씨 집안에 그 줄기에서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우를 해주고 살라는 얘기야. 네. 아셨어? 네. 우리 그게 본인만이 그런 게 아니야. 옆에 아빠 계시지만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순탄한 삶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굴곡이 상당히 심하셨을 거야. 그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확 쏟아져야 돼요. 그러진 않아요. 아셨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자손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좀 빌고 좀 사셔. 지금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 근처에도 네. 올바르게 가는 제자님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빌고 좀 사셔. 네. 아셨지? 네. 그러면 내가 좀 어디 의지할 데가 좀 있어야 돼. 더더군다나 우리 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내 방어막이 좀 생겼어. 근데 이시자손은 그렇지 않아. 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어? 네. 본인은 그 생각이 되게 클 거야. 항상 외롭고. 어? 그러지 마셔. 어?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어? 그렇게 살아. 그러고 친구라고 해봐야 꼴랑 서너 명 있는 거 네. 어? 네. 걔네만이라고 걔네만이 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셨어? 네. 응? 누구든지 간에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아셨지? 그리고 네. 내 속마음도 털어놓고 살아. 어? 그렇게 살면 진짜 답답해서 못 살아. 힘들어서. 아셨어? 네. 어? 내가 뭘 털어놓고 살라고 누구를 붙잡아놓고 얘기를 할지언정 본인은 그 얘기를 좀 털어놓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가면은 그 사람이 더 죽겠다 소리를 하거든. 그냥 그거 들어주다 와. 그게 우리 이시자손 삶이야. 안 그래?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네 삶이
누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해결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 이시자서는 10만 원 안 받았을 뿐이지 그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직성 속에서. 그렇게 직성의 팔란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네. 살아왔어. 아셨어?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잘 넘어가고 좋은 운기가 들어오니까 네. 그 운기대로 사시면 돼. 아셨지? 그리고 직장은 바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본인의 감대로 살아. 본인이 내가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그 생각대로 살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직장에서 다른 데로 옮길 것 같아. 그러면 옮기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네. 그 직장을 옮겨도 나 거기 가도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게 낫고. 아셨지? 그거는 본인이 그만큼 감이 있어. 촉이 있고. 그 감대로 촉대로 살아. 네. 네. 하고 아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님 예. 딸에 대해서 참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던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조금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을 테고 내가 다 무대준 것 같고 그런 후회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좀 얘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좀 뒷받침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하지 마셔. 아셨죠? 후회라기보다는 서운해하지 마셔. 아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시자손이 아버지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생각이나 뭐 어떤 거나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어느 때 보면 되게 어른스럽고 어느 때 보면 되게 여자여자한 여자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남자스럽고 그럴 때가 많을 거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뀔 때가 많아. 본인도 그걸 느낄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많을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아셨지?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뭐 직장을 옮긴다 해도 뭐 제의나 이런 게 아직 안 들어오는데 제의보다는 내가 옮긴다고 하면 네. 주변에서 권유가 들어오든 어디를 한번 가봐라 누구 소개시켜줄까? 이런 권유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 본인만 입 꾹 다물고 있다고 해서 네. 누가 데려가진 않아. 아셨어? 그리고 본인은 어디를 가서 일을 하더라도 네. 위에, 내 위에 상사가 됐던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은 꼭 있어. 생길 수밖에 없어. 아셨죠? 네. 또 다른 거. 요즘 막 사람들이랑 각각해 약간 사이가 안 좋은데. 얘기했잖아. 그건 네.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약간 사람들한테 약간 벽을 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벽을 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상당히 심해. 맞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친구라고 해봐야 꼴랑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라고. 그 사람들만이 내 친구고 내 지인이 아니야. 아셨어? 그러니까 내 지인을 네. 만들고 내 친구를 만들고 내 주변 사람을 만들라는 얘기야. 우리 이 시자손 그러다가 우울증 와. 조울증 오고. 안 그래도 맨날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워. 아셨어? 네. 하고 어떤 꿈을 꾸거나 네. 어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아셨어? 네. 또 다른 거. 이성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성훈이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그렇게 끌려 끼리끼리 아 끼리끼리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좀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려면 네. 좀 조상의 대우를 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에요.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머리가 본인 장사 시작할 거야. 본인 장사 할 거고 사업 같은 거 본인은 우리 이시저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네. 누가 나한테 안 시키면 본인은 잘하거든. 본인은 내가 어떠한 일을 있다 하면 그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요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누가 와서 요거 좀 이렇게 해 그러면 네 그래놓고 안 해. 네가 해. 그래서 안 하는 친구. 그렇게 마찰이 심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 내가 알아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이시저소는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 저는 약간 보육교사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뭐야? 딴 사람 케어해 주는 거잖아. 네. 그지? 네. 우리네가 다른 사람을 힘든 사람 좀 덜 힘들게 만들어주고 아픈 사람 덜 아프게 만들어주고 못 사는 사람 좀 잘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네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네. 우리 이시저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런 쪽이 우리 이시저소한테 잘 맞아. 또 궁금한 거 없어? 어느 정도 말한 것 같아요. 아버님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럴까? 아니 괜찮아? 뭐 얘기 못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잠깐 나가 볼게요. 간단하게 이따 자리가 되게 뭔가 진지해지는 분위기 같아. 진지하지. 네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네. 진지해야지. 뭔가 압도감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편안하게. 약간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좀. 아니, 본인은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하는 것 같고 네. 다 등을 돌린 것 같고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이시자손이에요.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우울증 와. 우울증 약 먹어. 그러지 마셔. 네. 아셨어? 그렇다고 막 남자를 만나도 그냥 그냥 이성 친구로 만나도 별로 눈에 안 차고 그리고 막 결혼한 애들 보면 별로 뭔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네. 눈에 안 차는 것 같고 맞아요. 눈이 점점 눈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얘기했잖아.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이시저선이 만나는 남자들 보면 네. 딴 사람들 제3자가 보면 야 왜 네가 저런 애를 만나? 그런 애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이시자선 눈에는 걔네가 들어와. A라는 친구는 정말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괜찮은 친구야. 네. B라는 친구는 직성도 높고 애가 지 멋대로 살고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그러면 우리 이시자선 같은 경우는 A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근데 B를 선택해. 네. 그래서 살아와. 그러고 이쪽이 끌려. 이쪽에서 아무리 대시를 해도 네. 이시자손이 끊어버리고 말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게 그런 조화가 심해. 조화가 많아. 그럼 남들을 눈에 봤을 때는 별로 안 좋겠네요. 그렇지. 남들 눈에 봤을 때는 이시자손은 정말 내가 도덕적이 됐든 법적이 됐든 그 테두리 안에서 난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삶을 살 수도 있어. 약간 고지식하다. 고리타분하게, 깝깝하게 그렇게 삶을 산다 소리를 많이 할 거야. 연자는 네.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셨지? 하고 우리 이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을 간다라고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네. 우리 아버지도 막지는 않으실 거야. 이 길이라면 어린애처럼 이런 아. 제자의 길을 간다 해도. 근데 우리 이시자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야 되는 친구야. 근데 그런 건 신내림이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렇지. 본인은 그렇게 쏟아져 내린다니까. 저는 별로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느끼고 살 건데? 뭐 귀신을 본다던가 아니면. 우리네들도 평상시 귀신 보고 살면 우리도 돌아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생각을 읽을 줄 안다. 아이 그건 아니야. 신내림 받기 전에 네.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면 네. 그것 또한 잘못된 거야. 아셨어? 처음 들어봐가지고. 처음 들어봤겠지. 뭐 전보로도 많이 안 다닌다며. 아니 최근에 요즘 들어 좀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막 운기가 기운이 바뀌는 29. 그런 찰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는데 본인은 다녀봐야 똑같아. 본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조상의 대우를 해서 내가 시간을 좀 밀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 여기 앉기 싫으면. 아셨습니까?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되게 막 가지 말라고 막 안 그러면 집 나가라고 막. 왜냐면 아빠랑 엄마랑 따로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 만나는 것도 약간 엄마가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얘기했잖아. 아빠 또한 마찬가지로 직성줄이 강해. 그러다 보니 그 엄마하고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관계 자체가 네.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야. 그거를 이어줄 수 있는 거는 네. 그 집안의 조상들이 이어주는 거거든. 근데 그러질 못하고 살았잖아. 그러다 네. 보니까 제일 먼저 끊어져 나가는 게 내 주변 사람도 끊어져 나가. 그 다음에 금전이 막혀. 네. 그 다음에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외톨이가 되잖아. 산에 들어가야지. 아, 안 그래? 약간 아빠가 스님,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 스님 될 거라고. 그래. 아빠도 네. 자기가 자기의 팔자를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 길을 온다 해도 아빠는 네. 막지는 않으실 거야. 왜? 아빠 자체가 그렇게 네. 힘들게 살아봤거든. 팔자를 거스르려고 힘들게 살아봤잖아. 굴곡도 심하고. 뭔가를 한다 치더라도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거든.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근데 아무나 이 길을 가는 건 아니죠? 아무나 이 길을 갈 수는 없어. 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럼.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다 하면 무당이 돼서는 안 돼. 이 길은 본인네 집안의 조상네들이 점지를 해준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하면 네. 특별한 사람. 하지만 예로부터 우리네들이 네. 대우를 받고 사는 적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천하게 생각하고 좀 밀어내는 경향이 많았을 뿐이지 네. 우리네들도 그냥 똑같은 인간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그냥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네. 무당이라는 이 직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네. 내 하나로만 본다면 나도 그냥 똑같은 인간이야. 나라고 해서 뭐 딴 사람들 밥 먹을 때 밥 안 먹어? 똑같이 밥 먹어.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나는 인간이지 내가 신이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 조상님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어. 또 없어? 네. 그래. 잘 생각해 보셔 하고 네.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네. 뭐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전화해서 물어보셔. 네. 아셨지? 감사합니다. 네.